누나, 규진이는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너무 귀여웠어요. 철장에서 막 싸우시는 거. 그래, 귀여웠어. 약간 지연이가 규진이 느낌이다. 뭐가? 펜타스의 규진이처럼 좀 귀엽고 이렇게 좀 발랄하고 텐션이 좀 높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지연이 실제로는 진짜. 그다음 얘도 진짜 엉뚱하잖아. 엉뚱한 거지. 진짜 엉뚱해. 재밌잖아. 네, 겁나 웃기더라고. 근데 이걸 진짜 모를 거야. 그 펜트하우스 보고 되게 완전 다르잖아. 실제 모습이. 난 근데 왜 태기는 규진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계속 들까? 어, 그러게. 어딘지 모르게. 그래? 응. 어느 순간에?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할 때. 흥분해서? 어, 네가 막 흥분해서 이게 좋던, 그게 싫던 흥분해서 얘기할 때 텐션 올라갈 때 약간 그 모습이 좀 비슷해. 형도 약간 비슷할 때 있어. 어, 그래, 알았어. 야, 이렇게 가자, 이거지. 좋아, 어, 좋아 가자, 이거지. 둘이 싸워. 난 너야, 인마. 난 너야, 인마. 왜요? 종훈이 되게 하박스랑 비슷한 게 많아. 나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 그지? 있어, 너도. 아, 그래, 너도 그거, 있어. 그거 말이야. 하박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하윤철 캐릭터 하면? 로맨스요. 로맨스? 모든 게 다. 로맨스 아니면 하박사 반전의 밉상이요. 초반에 엄청 반전의 밉상. 초반에 완전 로맨시스트로. 반전의 밉상은 뭐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즌 2 때 그 원래 시즌 1 때 원 그 2 중반까지는 완전 진짜 로맨시스트의 정의의 사나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던데? 왜 나를 보고 얘기해? 아, 진짜 웃긴다. 야, 딸 둘이 석훈을 다 좋아하네, 생각해보니까. 아, 인기쟁이야. 야. 아주. 아. 아, 그러네. 속이 타시겠어요. 장인어른. 잘해, 나한테. 아, 이거 시켜만 주십시오. 그 둘은 또 같이 하잖아. 어, 네. 장인 어른에서 친한 형으로. 아, 그래? 예. 야, 관계가 진짜 가까워졌다. 좋겠다. 그래도 재밌겠다. 그러게.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윤철이? 예. 종훈이가 너를 되게 좋아해. 아, 진짜요? 저도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어, 너 없을 때 종훈이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아, 진짜요? 어, 종훈이가 되게 좋아해. 원래 종훈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 아, 진짜요? 어. 근데 너는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되게 눈을 못 마주치겠네. 여기서 로맨스 찍는 거 아니죠? 둘이 커플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열려있는 그 관계는 아니다. 아, 웃겨. 석훈이는 누가 제일 어려웠냐? 저도 민혁이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놀려서 얘기해? 난 누군지.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나? 왜? 그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단지 그 이유. 아, 낯설어서? 그럴 수 있겠다. 1년 반 동안 했는데. 맞아. 그것 좀 아쉬워요. 선배님들이랑 조금 더 많이 붙었으면 두 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아쉬워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겹치지 않았을걸요? 그죠? 대사 한 번이 나눠본 적 없어. 근데 그게 아마 다 그럴까? 원래 뭐지? 우리 셋도 뭔가 어? 재밌다 한 다음부터 많이 못 만났거든. 그게서. 그리고 막 나 같은 경우에도 뭐 수효이 누나랑도 해보고 싶고 뭐 너네랑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을 텐데 딱 그 폭이 좁아지니까 그건 좀 아쉽지. 그나마 그럼 내가 제일 좀 많이 만났구나. 형이 좀 많이 만난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주단태 때 다 맞았던 사람들이구나. 아하! 단태. 오늘 한번 맞짱 뜰 테야? 5대1이야? 5대1로? 아, 3대1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이따 갔다 업고 갈게요. 아, 저 오늘 펜트하우스 끝나고 울었잖아요. 진짜? 촬영 끝나고? 네. 무슨 감정? 무슨 감정? 이 스태프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다시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에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하다가 밖에 나가서 울고 있었는데 스텝이 막 뛰어와가지고 학강 씨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촬영장인데 소리가 계속 울려가지고 내가 으악 울고 있었거든요. 으악 이렇게 울고 있었는데 모두가 아는 내가 혼난 사실. 그러니까 나는 너, 그러니까 너가 진짜 부러웠던 게 그랬을 때 아, 네? 하고 그냥 그 혼난 거 딱 잊어버리고 딱 하는 거? 근데 아. 너는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와, 저 진짜 부럽다. 그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있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그 현장에선 있고 잠깐 있고 집에 가서 아, 아 이러다가 다시 가가지고 네? 이러거든. 아, 너, 네가 작년에 몇 살이었지? 제가 작년에요? 25살. 그러니까 나도 네 나이 땐 그거 못했을 거야. 더 못하지. 공연 쪽에서 그나마 많이 혼났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만큼 하는 거지. 나도 네 나이 땐 엄청 장난 아니었어. 나 작품하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나도 연기 못하고. 난 카메라 돌린 적 되게 많아. 아 진짜? 촬영 감독이. 에 배우 연기 안 되려고 카메라 돌렸어. 아 마음 아파. 때. 나 스물. 더 세졌을 거야. 어. 한 살 때. 그 돈도 못 받았어. 오 마이 갓. 오늘아 고생했어. 아니야. 야 나도 왔어 임마. 야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